가스 비자금, 국정원 특활비, 삼성의 소송비 대납,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각종 비리 의혹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여전히 부인하지만 측근들이 하나둘 검찰에 불려가면서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이상득 형제의 자원 외교와 관련해 다스보다 더 큰 비리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스 얘기를 하시잖아요. 포스코는 다스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MB 자원 외교의 시작과 끝이에요. 몸통이고. 2008년 당시 재계 6위의 알짜기업 포스코가 이명박 형제의 자원 외교에 동원됐고 수조 원의 돈이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거의 망했다고 보죠. 포스코가. 그렇죠. 포스코가 어떤 그 무슨 정권의 전리품 정도로 이렇게 되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취재할 포스코는 아주 특별한 기업입니다. 일제강점기 36년에 대한 배상금, 즉 대일청구권 자금으로 세워진 한매친 사연을 갖고 있습니다. 자산가치가 무려 32조 원이 넘는 국가기관산업이며 국민들이 낸 연금이 무려 3조 7천억 원이나 투자된 국민기업입니다. 한국경제의 대들보인 포스코에서 지난 10년간 천문학적 규모의 돈이 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명박 전 대통령 형제의 고향이자 포스코의 본산 포항에서 시작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후 포항을 방문했습니다. 포항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고향입니다. 대통령의 집권한 후 영일과 포항 인맥, 즉 영포라인이 실세로 떠올랐습니다. 영포라인의 중심에는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의원이 있었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포항 남구에서 내리 5선을 한 이상득 의원은 포항의 터줏대감이었습니다. 남구에서 이제 이상득 씨가 국회의원을 5번 한 거죠? 예. 20년 동안 사무실이 이 근처라고 들었는데. 사무실은 여기입니다. 아, 이 건물. 대통령을 동생으로 둔 실세 중의 실세. 형을 통하면 뭐든 할 수 있다 하여 만사 형통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주위에 뭐 차댈 데가 없었죠. 아, 차댈 데가 없었어요? 네. 사람이 워낙 많아가지고. 사람도 워낙 많이 오고.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강 하나만 건너면 바로 포스코입니다.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 안에 포스코가 있습니다. 포스코가 있는 위치가 그 포항시 남구 쪽에 있고요. 그 이상득 그 의원의 지역구가 포항시 남구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아주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쉽게 말하면 자기 회사죠. 왜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만들 수 있고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얼마나 잘 나가겠어요. 그럼 여기 보면은 날고 그냥 대한민국 날고 있는 사람들 줄을 쭉 서요 그냥. 이상득 의원. 그렇죠. 청탁 때문에. 뭔 청탁입니까? 전부 다 포스코의 브로커 짓을 하는 거예요. 운송, 그 다음에 또 뭐 제작, 그 다음에 외주사. 그 당시에는 이상득이 전화 통하면은 외주사 한 개를 한 50억짜리 외주사 하나 줬어요 그냥. 2009년 포스코 회장 선임 과정에서 이명박 이상득 형제의 최측근 박영준 씨가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숱한 의혹 속에 정준영 씨가 포스코의 회장이 됐습니다. 이제 권력을 잡았으니까 네. 친박태준 인물이 아닌 사람 중에서 좀 이렇게 자유롭게 자기들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한 것이 정준영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기 정준영 회장이 됐잖아요. 됐으니까 이상득 의원이 하는 대로 정준영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가 임명해 준 사람인데 정준영 회장이 그
포스코 역대 회장 중에 가장 해악을 많이 끼친 회장. 23년간 포스코에서 일했던 전직 간부가 이명박, 이상득 형제와 정준향 등 포스코 경영진의 비리 의혹을 제보했습니다. 포스코 대외협력팀장을 지낸 정민우 씨입니다. 아, 포스코는 쉽게 말씀드리면 MB 자원외교의 시작과 끝이에요. 몸통이고. 그러면 뭐냐면 대통령으로서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국민 기업 포스코의 자산을 자원외교라는 명목으로 부정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부정하다고 표현 드리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포스코 회장 자리에 앉히고 그리고서 포스코의 자산을 거덜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오픈이 될 때가 이제는 됐다라고 보죠. 정 씨에 따르면 정준향 회장이 들어선 뒤 포스코의 해외 투자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정 회장 첫해 2009년에는 그 회사가 보내주는 유학을 다녀왔어요. 유학을 다녀와서 돌아오니까 회사가 어떤 상황이 됐냐면 모든 부서가 해외에 있는 무슨 이상한 기업들과 MOU를 하고 해외 국가들과 MOU를 하고 있더라고요. 투자 MOU. 투자 MOU를 하면서 정말 MOU가 터져나가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막무가내 투자가 마구 이루어지는 거죠. 그 유명한 산토스 CMI라는 곳에 투자를 하게 되죠. 2011년 포스코 건설은 남미 에콰도르에서 산토스 CMI라는 엔지니어링 업체를 인수했습니다. 그 시작이 되어주는가? 2011년에는 에콰도르 소재 EPC 업체인 산토스 CMI를 인수하여 중남미 에너지 플랜트 사업의 선두주자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인수 후 정준향 회장은 임원회의에서 산토스 CM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직원들이 이 회사를 알아봤는데 그 실체가 정 회장의 말과는 아주 달랐다고 합니다. 포스코 그룹 전직 임원의 증언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임원회의에서 그 당시 회장이 그런 훌륭한 회사를 인수했으니까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그 회사를 활용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좀 해봤더니 이 회사는 정말로 실적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우리가 뭐를 활용하려고 그래도 활용할 수가 없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밑에 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았어요. 저는 그 웃기는 회사네. 왜 이런 회사를 인수를 했을까? 이해가 안 되네. 부동산인데 자격자를 활용을 좀 사는 거 뭐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은 야, 10개월도 안 되고 왜 활용을 좀 사느냐. 최초 보고했던 가격보다 8배 비싼 값에 산토스 CMI를 샀다는 겁니다. 당시 인수 과정을 지켜봤던 포스코 직원의 증언입니다. 최초 검토가 100억 미만이었거든요. 최초 검토는 이건 100억짜리도 안 되는 회사고 실질적으로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이게 이사회 상정할 때 이거는 인수 불가다 하고 1차 의견을 내가 갖췄어요. 그 이후에 이게 갑자기 급변했어요. 무조건 인수로. Diversificación geográfica. 포스코는 남미 진출의 교두보로 삼기 위해 현지에서 시공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산토스 CMI를 인수했다고 밝혔습니다. Santos CMI. 산토스 CMI는 어떤 회사일까? 산토스 CMI 본사가 있는 에콰도르의 수도 키토입니다. 에콰도르는 영토가 한반도보다 1.3배 크지만 1인당 국민소득은 약 5천 달러로 우리나라의 5분의 1에 불과한 나라입니다. 제작진은 에콰도르 현지를 찾아 산토스 CMI의 실체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포스코가 인수한 산토스 CMI는 에콰도르 현지인들에게도 잘 알려지지 않은 회사였습니다. ¿Alguna vez has escuchado de Santos CMI? Hoy día. Hoy día mi primera vez que oigo. Pregunta si no es tal vez una compañía famosa en Ecuador. No le he oído, Vera. No he oído Santos CMI. 택시 기사에게 주소를 알려주고 산토스 CMI를 찾아갔습니다.
산토스 CMI 본사가 입주한 건물입니다. Santos CMI is in this building. They have several offices in the building, so I think we're going to the first floor. 산토스 CMI는 이 건물 1, 2, 3층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산토스 CMI는 대체 어떤 회사일까? 에콰도르에서 오랫동안 거주해온 교민들에게 산토스 CMI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저도 포스코가 인수한다는 처음 들었죠. 그래서 산토스 CMI 교민사에서 또 알려진 이름도 아니고 또 교민 사람들이 알지도 못했던 회사예요. 다 몰랐죠. 뭐 설계 회사라고 그러는데 포스코가 구매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아는 산토스가 뭐였는데? 어떤 회사인데? 포스코에 인수되기 전 산토스 CMI가 제작한 홍보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공장과 설비 등 대형 플랜트를 전문으로 제작하는 업체라고 홍보합니다. 현지에서는 포스코가 인수하기 전 부실 공사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에콰도르 현지 건설업계는 산토스 CMI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까? 20여 년 넘게 건설업에 종사한 현지인에게 산토스 CMI의 평판을 물어봤습니다. Yo le lo más fuerte de Santos CMI era 2005 por ahí. Lo más fuerte. Para 2010, 2011 ya no, o sea, mínimo ya no. Ya no tenía buenos contratos. No sé, por ahí se escuchaba que tiene algunas obritas pequeñas nada más. Ya no tenía, porque la maquinaria ya tenía acá en el campamento, sabía que estaba lleno de maquinaria. Santos CMI가 인수 합병 시장에 나왔을 때 한국의 몇몇 대기업들도 인수를 검토했다고 합니다. 한 건설사 담당자에게 당시 상황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합병을 해달라. 나는 이제 회사가 너무 어려우니까 자금도 없고 다른 기업에서 M&A를 해가지고 합병을 해가지고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나 실적 이만큼 있고. 아주 포장을 해서 나왔죠. 산토스 말까 그 당시. 그러니까 그 포장이라는 게 뭐예요? 남미의 이미지 포장이죠. 기업 이미지를 포장해가지고 남미의 현대건설이다. 남미 현대건설 어떤 회사인가 한번 이제 많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되게 훌륭한 회사. 아 그렇죠. 남미의 현대건설이라 홍보했다는 산토스 CMI. 하지만 사전 조사를 해보니 이 회사의 실적이 부풀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저희 입장에서. 그래서 저희는 포기를 했고 포스코가 마지막까지 챌린지를 했죠. 미쳤다. 포스코가? 네. 그 금액에는 죽었다 깨어났다. 산토스 CMI는 대체 어떤 곳일까? 제작진은 수소문 끝에 산토스 CMI의 작업장을 찾았습니다. 저기 크레인 보이죠? 크레인이요? 저기 어디에요, 선생님? 여기에. 아, 저기 산토스 CMI라고 적혀 있네요. 예. 이곳은 산토스 CMI의 각종 장비를 수리하고 관리하는 본부입니다. 녹이 쓴 중장비와 방치된 설비들이 회사의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산토스 CMI는 포스코가 인수한 뒤에도 사업이 부진했다고 합니다. 현지에서도 내리막길을 걷는다고 평가받는 업체. 인수 합병 시장에서 실적이 과장됐다고 알려진 이 업체를 포스코는 왜 800억 원이라는 거액을 주고 인수했을까요?
포스코가 산토스 CMI를 인수하기 전인 2010년경 아주 특별한 손님들이 한국에서 찾아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이제 그 회사를 인수하기 전에 그런 게 있었죠. 뭐 한국에 한국 문화를 알리는 행사를 했었어요. 누가? 대사관에서 주최를 했었는데 최시중 씨도 왔었고 그때 방송 콘텐츠를 판다고. 바로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이 에콰도르까지 날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상득 씨도 왔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뭐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포스코가 이제 진행이 됐었고 뭐 그런 것들. 네. 이상득 의원은 두 번이나 에콰도르를 방문해 에콰도르 대통령까지 만났습니다. 에콰도르의 꼬레아 대통령이 방한해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당시 에콰도르의 기업인들도 함께 방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양국의 거의 그 장관들이 방문한 장관들도 모여 계시고 또 양국의 기업인들도 모여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국이 경제의 발전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리고 석 달 뒤 포스코가 산토스 CMI를 인수했습니다. 에콰도르 현지 언론은 대통령과 기업인들이 한국을 방문한 성과라고 논평했습니다. 당시 교민사회에서는 포스코가 산토스 CMI를 인수한 배경에 정치 권력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때 이상득 의원이 와갖고 여기서 뭐 산토스 CMI를 내각에 대해서 포스코하고 뭐 중간 역할을 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포스코에다가 그거를 제안을 했다. 제안을 해서 포스코가 그 다음에 인수 쪽으로 그때 이제 가닥을 잡는 거로 활발히 진행됐다 그렇게 들었었거든요. 포스코 내부에서도 소문이 무성했다고 합니다. 실무자들이 인수 불가 의견을 밝혔는데도 경영진이 인수 금액까지 결정해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M&A 가치가 없는 걸 할 수 없으니까 캔슬을 하는데 이게 다시 어느 날 갑자기 부활해가지고 금액까지 다 해서 거의 800억대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코멘트할 이유가 없었어. 왜? 거부했는데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US 지시가 없으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2011년 산토스 CMI가 포스코의 자회사가 됩니다. 하지만 별다른 실적을 내지 못한 채 산토스 CMI는 5년 내내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포스코는 결국 산토스 CMI를 매각하기에 이릅니다. 내가 가서 네. 상황을 보고 어떻게든 흑자금 만들려고 했는데 네. 그 문화적인 차이 네. 우리의 생각하고 네. 그 현지의 에콰도르 남미 사람들의 생각하고 네. 근무하는 자세도 틀렸고 네. 그 뭐라 그럴까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그런 자세가 틀렸어.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이 적자로 하더라고. 아, 그러니까 근무 태도 때문에 적자가 났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에콰도르 이제 진출하기 전에 어쨌든 포스코에서 좀 검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현지 문화라던가 에콰도르 그 산토 CMI 회사 특성이라던가. 좀 했었죠. 되게 기술적인 걸 했는데. 네. 네. 한정이 됐었고 그 회사의 분위기를 우리가 잘 몰랐어. 포스코가 산토스 CMI를 되팔고 에콰도르에서 철수하는 과정에 더 큰 의혹이 있다고 합니다. CMI. 에콰도르 현지에 탐사 보도 전문 기자를 만났습니다. Strange. Yeah, that the company of $800 is holding $30 million from another company. Yeah. 에콰도르 현지 공시 자료에는 포스코가 산토스 CMI를 약 130억 원에 팔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산토스 CMI를 산 곳은 자본금이 80만 원에 불과한 IAA라는 업체였습니다. Yeah, weird. Weird. This, yeah.
It's not very common. It's not very common. No. No. 자본금 80만 원으로 130억 원짜리 회사 산토스 CMI를 사들인 IAA의 정체가 궁금합니다. 현지 회계사가 조회한 결과 IAA는 설립된 지 8개월밖에 안 돼 특별한 거래 실적도 없는 회사였습니다. Digamos que llama la atención que una empresa joven que se constituyó 8 meses haya podido realizar una transferencia una compra de 13 millones de dólares con un capital apenas de 800 dólares lo que equivale a 16.250 veces el crecimiento desde su capital inicial a la compra de estas acciones. No sé, probablemente es una compañía de papeles, ¿no? 더 충격적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포스코로부터 산토스 CMI를 사들인 IAA의 주주는 도밍게즈 씨. 그런데 이 사람은 바로 산토스 CMI의 원 소유자였습니다. 즉 포스코는 800억 원에 산 회사를 5년 후 원주인에게 130억 원에 되판 것입니다. 670억 원의 자금이 5년 만에 증발한 셈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에콰도르에 신고된 회사 매각 대금이 포스코가 공시한 금액과 다르다는 겁니다. 2017년 포스코는 지분 취득과 유상 증자를 통해 산토스 CMI에 약 68억 원을 붓습니다. 그 직후 포스코는 산토스 CMI를 68억 원에 IAA에 매각합니다. 이 68억이라는 숫자는 묘하게도 2017년 1분기에 산토스라는 회사에 34억 정도의 추가 지분 취득을 하고 34억 정도의 유상증자를 합니다. 이 두 금액을 합하면 68억이 되거든요. 네. 결국은 그 전에 투자되었던 금액은 전부 다 손실처리하고 이 회사 역시도 2017년 1분기에 있었던 투자 행위에 상응하는 금액만 회수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퇴진은 돈이 안 갔을 가능성이 매우 그렇죠. 네, 네. 직전에 준 금액, 직전에 불입한 금액 그대로 이제 다시 매각자에게 이렇게 받고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이것도 일상적인 거래 형태는 아닌 거죠. 100억 원의 가치도 되지 않았다는 산토스 CMI를 무려 800억 원에 팔았다가 고작 68억 원에 되사들인 운 좋은 사업가. 도밍게즈 씨를 어렵게 만났습니다. Nosotros Posco nos compró porque somos una empresa transparente desde hace 40 años. ¿Cuánto vendía, cuánto facturó la empresa en el año 2016? 20. ¿Cuánto valía la empresa, una empresa sin ventas, sin backlog? ¿Cuánto vale? ¿Por qué compré yo? Yo soy socio fundador de Santos América. Lo compré porque no quería que se cierre la empresa. 많은 돈들이 오갔지만 핵심은 이렇습니다. 산토스 CMI라는 에콰도르 업체를 포스코 경영진은 무려 800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60억 원에 되팔았으니까 약 700억 원이 사라진 셈입니다. 그런데 이뿐이 아닙니다. 산토스 CMI를 살 때 함께 사들인 유령 회사가 있었습니다. 여기로 약 800억 원의 뭉칫돈이 추가로 빠져나갔습니다. 포스코 건설은 2011년 산토스 CMI를 800억 원에 인수하면서 EPC 에코티스라는 회사도 함께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EPC 에코티스는 당시 내부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검토 단계에서는 에콰도르 EPC 뭐 하는 그런 회사 자체의 검토는 없었으니까요. 자료에는 그게 없었어요. 저는 뭐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예. 저희들은 예 산토스 CMI만 들었죠. 에콰도르에 예, 에콰도르에 있는
공시 자료를 보면 약 800억 원의 인수비 가운데 아무도 모르는 EPC 에쿼티스에 약 552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과정은 참 저희는 에콰도르 쪽으로만 뭐 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고요. 도대체 이 회사는 어떤 업체일까?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 회사의 정보는 바로 영국 기업청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주소지가 런던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국 현지의 EPC 에쿼티스 주소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주소지에는 EPC 에쿼티스란 회사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사무실은 없었습니다. 이 유령 회사에 서류상 주소만 돈을 받고 빌려줬다는 겁니다. The company was under our administration. We were providing admin registered office address admin company secretarial services. You just let them use the address, your address. Yes. How much do you charge for them normally? If you want to have that kind of service. Information, I can't disclose it. Okay. So any company can register in your address. Yes. EPC 에쿼티스는 영국 국세청에 실적이 전혀 없다는 서류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영국에서 그 실체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So is it worth 55 million? Is it worth zero? Could it be worth a trillion? Who knows? Because we simply have no data. Now that's a massive weakness of UK accounting systems and UK company law that we let companies that are doing this sort of thing account in this way so that nothing is put on public record. 포스코 건설은 왜 EPC 에쿼티스 같은 유령 회사가 필요했던 것일까요? 포스코가 인수한 EPC 에쿼티스의 자산 현황을 공시 자료를 통해 회계사와 함께 조사했습니다. 최초 2년간 600억이 넘는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투자하자마자 50%씩 두 번에 걸쳐 가치를 떨어뜨렸고 결국 3년 만에 자본금 0원의 껍데기 회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EPC라는 페이퍼 컴퍼니에 투자한 금액은 불과 2년이 지나자마자 50%를 손실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또 1년이 경과하자 또 그 금액의 50%를 결국 중국에 가서는 2014년에는 전체를 다 손실 처리를 해버리고 있습니다. 영원이 됐단 말씀이죠? 그렇죠. 네. 이건 대단히 특이한 거죠. 네. 유령 회사의 정체가 더욱더 궁금해졌습니다. 심지어 회계 조작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 회사의 2012년, 2013년 회계상 손실액은 1,000원 단위까지 똑같았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이 회사의 매출과 손실, 그리고 회계 처리 과정 모두 믿을 수 없다는 반증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EPC가 충분한 가치가 있는 회사인지 또는 포스코가 EPC에게 투자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어떤 자료를 보더라도 이게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회사라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가치가 없는 회사 또는 가치가 매우 부족한 회사인데 어떤 특별한 이유로 포스코가 EPC를 500억 원이나 주고 매수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EPC 에쿼티스에 투자한 거액의 돈은 어디로 간 걸까? 포스코 건설 책임자에게 물어봤습니다. EPC 에쿼티스 쪽 또 혹시 부사장님께서 하셨습니까? 아니 저는 그런 쪽은 전혀 모르죠. EPC 에쿼티스 쪽 일은 전혀 모르세요? 그건 전 모르죠 전혀. 그럼 EPC 에쿼티스를 관리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권리? 예. 권리는 본사에서 한 거죠. 그런데 이 회사의 고위 임원은 3천만 달러를 스위스로 송금했다고 관계자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3천만 불? 3천만 불? 아, SNK 여기 지금 스위치랜드로 갔나 보네, 송금비. EPC랑 여기 두 개가 있어요. 산토 CMI 에콰도르가 있고 그 다음에 EPC 에퀴티라고 영국에 있는 회사예요, 영국. 송금지가 스위치랜드로 갔네. 스위스랜드. 스위스로 송금된 300억 원은 조세 도피처 파나마에 있는 또 다른 유령 회사 SNK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돈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Is it possible that a structure like this could be used for the passing of funds to a tax haven? Legally or even illegally? Well, look, yes, it is. We know that's possible because we know it's happened. 2014년 권호준 씨가 포스코 회장에 선임됐습니다. 권 회장은 정준영 회장과 고등학교 대학교 후배로 절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7년 권호준 회장은 장부상 이미 영원이 된 EPC 에쿼티스에 약 84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합니다. 지분 취득이 79억 원, 유상 증자가 768억 원이었습니다. 거액의 투자 직후 포스코는 EPC 에쿼티스를 누군가에게 0원에 매각했습니다. 당 분기 중 전액 매각하여. 한 푼도 건지지 못할 껍데기 회사에 매각 직전 768억 원을 쏟아부은 이유가 무엇인지 강한 의혹이 제기됩니다. 이 시장은 이제 768억 유상증자였는데 네. 한 푼도 안 먹고 팔았다. 그 회사를. 그렇죠. 이게 상당히 일반적인 뭐 회계 전문가의 시각이 아니라더라도 뭐 누구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원에 팔 재산을 팔기 직전에 무하로 800억을 이렇게 투자하냐는 거죠. 매각 직전에 거액을 유상증자하고 곧바로 영원에 매각한 포스코 경영진의 결정이 납득할 만한지 포스코 임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유상증자를 해서 그렇게 즉시 매각하는 경우가 있나요? 아, 그런 거 없죠. 그런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건 잘못된 거네. 돈을 갖다가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그게 돈도 못 받고 돈을 제대로 뭐 800억 했으면 1000억이라도 받든지 아니면 지금 팔 수 있으면 뭐 850억이라도 받든지 조사를 해야 돼요. 그거는. 결국 유령회사 EPC 에쿼터스를 통해 포스코 돈 1500억 원 정도가 증발했습니다. 뭐 초기 투자가 한 550억 다시 또 주식 인수를 하고 정자를 하고 매각 직전에 특히 뭐 거의 800억에 대한 정자를 하고 그다음 회사가 소멸된 이런 사례는 글쎄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포스코의 투자 사상은 투자 역사상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 이런 식의 네, 그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매각 직전 760억 넘게 유상 증자한 이유에 대해 포스코는 EPC 관련 회사들이 사업을 하면서 돈을 빌렸는데 포스코 건설이 그 보증을 썼고. 사업이 실패하면서 그 보증은 빚이 되었기 때문에 증자를 해 갚고 팔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거부했습니다. 제작진과 함께 사건을 검토한 손수호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사건을 놓고 보자면 좀 이상하면서도 좀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좀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어떻습니까? 네, 두 개의 외국 회사가 등장하는데요. 우선 에콰도르 회사인 산토스 CMI입니다. 또 영국의 주소를 두고 있는 EPC 에쿼티스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복잡한 절차와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총 투입된 자금이 무려 1,800억 원인데요. 그런데 불과 6년 만에 원래 주인에게 이 회사를 되팔게 됩니다. 그러면서 받았던 자금이 불과 68억 원인데요. 결국은 1,700억 원이 증발하게 된 셈이죠. 1,700억 원이라는 게 작은 액수가 아닌데 이 1,700억 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단순히 잘못된 판단에 의한 경영상 실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타 여러 정황을 볼 때 단순한 실수가 아닐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즉 다른 목적에 의해서 일부러 또는 어쩔 수 없이 실제 가치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주고 기업을 인수한 거 아니냐라고 볼 정황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포스코도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엄격하고 객관적인 실사 작업을 거친 결과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실사 과정 그리고 실사 결과에 대해서 알려달라라고 하는 요청에 대해서 여전히 기업 비밀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라고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의문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돈이 증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검토한다면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일부러 실제 가치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주고 회사를 인수했다. 또 그로 인해서 포스코 측에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업무상 배임죄 성립 가능성이 생깁니다. 또한 1,700억 원 전부 또는 일부가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갔다면 이건 또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일부 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의 가치를 부풀려서 인수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법당국이나 감독기관의 개입이 필요해 보입니다. 1,800억 원을 날린 아주 이상한 투자. 그걸 결정한 사람들은 누구였는지 취재했습니다. 1,800억 원이 넘게 들어간 문제의 사업은 포스코건설이 주도했습니다. 특히 포스코건설 정동화 사장이 책임자였습니다. 한 총 2천억 정도 이제 손실을 본 걸로 적어도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아,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 투자 알겠습니다. 누가 투자 누가 결정하셨어요? 어느 거요? 포스코 건설에서 예. 그 산토스 CMI를 비롯한 그 에콰도르 회사들을 사는 거를 예. 누가 결정하셨습니까? 아, 그때 우리 이사회 해가지고 결정을 했죠. 이사회에서. 그럼 이사회에서 결정하셨어요? 그럼 회장께서 다 하신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도 그거고 예예예 예, 예. 그럼 정준영 회장은 제도 이사하고 그 멤버하고 해가지고 예, 예. 그 했어요.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릴 아니, 게 없네요. 아니 그거 누가 사라고 예. 여보세요. 아유, 여보세요. 제가 끊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예. 예 끊겠습니다. 아니 끊지 마시고요. 여보세요. 당시 포스코 회장은 정준영. 1,800억 원 가까이 손실을 봤지만 정동화 당시 사장을 비롯해 이 실패한 사업에 관여한 사람들은 모두 승진을 거듭했습니다. 말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했을 때 저희끼리 와 저래도 살아있구나. 저 사람들이 저래도 안 잘리구나. 승진까지 하는구나. 본사복귀에서. 참 어마어마한 거죠. 여기서 그렇게 사고치고 나는데 갑자기 딱 가가지고 상무급이죠. 포스코 상무로 진급했다는 게 어이구 나 같았으면 기자리가 한 열대 때리고 고소하죠. 진짜. 고소하죠. 진짜. 제 돈이었으면. 정준영 권호준 회장이 지시하는 대로 일을 잘 처리하고 왔다. 거기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승진했다고 봐야죠. 이게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그런 결과를 내고 온 해외 법인장은 집에 보내도 시원치 않고 오히려 구상권을 청구해야 될 문제예요. 최순실 특검팀에 있었던 이정원 변호사는 포스코를 수사하며 특이한 구조를 봤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계좌 그러니까 사장들은 실제 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요. 그걸 그 결정할 권한 자체가 없거나 기업의 사장들이 네. 아니면 그 내용 자체를 모르거나 아니면 그걸 조직적으로 저항하다가 잘리거나 거부하다가 저기 그 외국으로 그 전출되거나 그렇죠. 예 아니면 정리해 그러니까 임원들이 뭐 정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실제로 포스코는 회장 1인치 배치자라고 보시면 돼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고요. 통제받지 않은. 그런 돈이 투자되는 또는 해외 기업을 인수하는 그러면 당연히 보고를 하고 내락을 받아야 됩니다. 회장님. 예예. 건설 CEO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건설 CEO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포스코 건설의 이사회 전에 포스코 회장까지 대부분 막 이 정도 크기 같으면 저는 보고가 될 걸로 보는 보고가 내려 이걸 받을 걸로 보이는데 받고 승인이 떨어져야 포스코 건설의 이사회를 진행하게 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포스코 회장 정준영 씨는 이상득 이명박 형제에 의해 포스코 회장이 되었다는 강한 의혹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돌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문 듣기로는 SD 쪽으로 갔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확실한 게 아니고 소문만 듣다 이거. 그리고 정준영이가 그걸 믿겠네. 네? 정준영이 믿겠네. 그래 정준영이가 SD 자원 얘기 로비 자금 만들어주느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죠. 뭐 그런 소문이 많이 떠돌았고요. 아 어떤 소문이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상득 박영준하고 연결돼 있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얘기는 어디서 들었어요. 과연 이런 소문은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1,800억 원을 날린 사업을 추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준영 전 회장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아니 그럼 회장님은 전혀 그 당시 관여 안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그 이상득 의원 혹시 지시 받으셨나요? 할 말 없어요. 할 말 없어요? 아니 충분히 저희가 담을 수 있는데 회장님께서 해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담을 수 있습니다. 소리에서 그럼 저기 맨 처음에 검토하고 했던 거니까 그쪽에다가 확인해 보세요. 거기 포스코를 망쳤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세요? 안 하세요? 아니 제 지휘장이 아니라 현 권오준 회장 역시.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원장 시절부터 이상득 의원을 수행해 포스코의 자원 외교를 주도했습니다. 특히 권 회장 재임 기간에 포스코는 산토스 CMI에 거액의 유상 증자를 한 뒤 매각했습니다. MBC PD숍에서 나왔습니다. 권 회장님 그 지금 PD숍에서 회장님께서 그 제가 주도하고 있는 저기 산토스 CMI 에콰도르 법인 어떻게 하신 겁니까? 유상 증자하셨는데 그거 회장님 지지하셨어요? 포스코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국내외 M&A에 적극 진출했습니다. 계열사는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믿을 수 없는 큰 손실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최우량 기업은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으로 전락했습니다. 이제 시장에 나온 대우조선 해양을 인수하려고 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실탄을 파악을 했어요.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8조이고 2, 3일 내로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5조라고 보고를 했었습니다. 토탈 13조이죠. 그런데 그 돈이 정준영 회장 말년이 되면은 2013년이에요. 그때는 포스코가 그 오퍼레이션 코스트라는 게 있어요. 운영비. 그 운영비 정도는 현금으로 늘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운영비를 대략 1조 5천억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1조 5천억에 해당되는 돈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뭘 검토를 하냐면 대치동에 있는 포스코 4호 매각을 검토를 할 지경이 됐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포스코는 부채가 급증하고 주가가 폭락하고 신용등급도 하락했습니다. 최근 포스코 특수광 등 알짜 기업과 자산을 팔아 그 비용을 메꾸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급격한 추락은 철강 과잉 공급이라는 외부 변수뿐 아니라 무리한 해외 자원 투자와 M&A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지금 우리가 문제 삼았던 대부분의 M&A, 포스코가 했던 M&A는 다 이명박 사람들이 지금 가운데 다리를 놓고 있는 또는 중간에서 뭔가 역할을 해준 그런 케이스였기 때문에 포스코는 결국 그 부적절한 인사 또는 역량이 없는 인사를 선발해서 자기 말을 잘 듣도록 만든 후에 자기의 놀이터로 삼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포스코의 사후는 제철 보국. 철은 모든 제조업의 근간이었고 포스코는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민 기업의 이미지는 지난 10년간 완전히 퇴색됐습니다. 소수의 권력자들과 유착된 경영진들은 이유를 알 수 없는 투자에 목을 메었습니다. 수많은 의혹을 아는 채 지금도 포스코의 용광로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국민기업 포스코의 봄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있었습니다. 권력과 대기업의 결탁이 빚어낸 참담한 풍경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포스코라는 국민기업에 드리워진 또 다른 권력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외쳤던 시대. 기업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사라진 자리에서 기업의 몰락이 시작되는 아이러니. 세계 최고의 철강기업에서 벌어진 어두운 이야기들을 저희는 좀 더 들여다보려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과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피디수첩에서 업계약서 작성, 자전거래 등 부동산 실거래 허위 신고를 목격하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